어조시 거짓말하고요.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날 당일날 그 메토차가 살수한지 아시죠? 중남 구호차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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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살수 충남 구호차 살수 보고서 서울경 지방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4기동단장의 살수 명령을 받아 경고살수 1회, 국사살수 3회, 직사살수 2회 총 5회 살수를 했다. 이거 다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한 거죠? 국회에. 예,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. 예. 예, 저거 사실이에요? 군수청장 사실입니까? 사후 그러니까 보고하고. 저렇게 했다고 사후 예. 확인을 하셨어요? 그래, 예, 한 걸로 기억합니다. 신은균 단장 그렇게 확인했어요? 현장 지휘관이잖아요. 네, 맞는 걸로 알고 그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. 총 7번 살수를 했어요. 5번도 아니고 7번인데 1차 살수 19시 47분, 2차 살수 19시 49분 다 직사를 하고 있어요. 3차 살수 또 다 직사, 4차 살수 저 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당하신 거예요. 저것이 충남 구호차에 들어있는 CCTV 영상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. 처음 도착 때 경고 살수 1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살수하기 위해서 저 지시에 의해서 살수를 했습니다. 저게 화면 좌우로 저게 안전하게 살수할 때 저렇게 직선으로 쏩니까? 일곱 번씩이나 보고서에 경찰청장과 뭐 지휘를 다 받는 거로 돼 있고 저렇게 되면 저거는 살기를 띈 거예요. 살기를 띈 거. 저런 경찰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. 어조시 거짓말하고요. 무슨 말씀하신 살수의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상황이 모두 다 생중계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우리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그래서 조작했나요? 어떤 그런